안녕하세요. 나무꾼 우드캠입니다. 네, 오늘은 광주 손님께서 만들어주신 작품, 네, 아일랜드 식탁 상판을 만들어주셨는데, 집에 있는 아일랜드 식탁 애매한 사이즈로 고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이즈가 조금만 더 크면 식탁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사이즈가 애매한지. 네, 그래서 오늘 광주 손님께서 기존 아일랜드 식탁의 상판을 확장해서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기존에 있는 아일랜드 식탁 사이즈가 650에 1680, 굉장히 애매하죠? 네, 그리고 대부분 아일랜드 식탁들이 뭐 다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식탁 테이블의 구조가 아니고 수납을 할 수 있는 상자 형태이기 때문에, 네, 식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존 아일랜드 식탁을 버리지 않고 식탁 상판만 아일랜드 식탁에 부착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사이즈는 1000에 1800. 기존 아일랜드 식탁이 상판보다 작기 때문에 상판이 좀 더 나와서 테이블로,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네, 사용 목재는 라디에타 파인, 미송 집성판을 사용했고요. 좀 더 저렴한 걸 원하셔서, 그리고 깔끔하기 때문에, 네, 우드캠 TV를 많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은 라디에타 파인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가성비 좋은 목재로 뭐 다양한 DIY 가구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목재입니다. 네, 라디에이터 파인 18mm를 사용해줬고 상판 밑에 가장자리만, 테두리만 18T를 한 번 더 겹쳐서 목재가 휘는 것도 막아주고 상판이 더 두껍게 보이게끔, 네, 상판 밑 보조목을 부착해 주었습니다. 네, 1000에 1800 목재를 두 장 겹치게 되면 원판 사이즈 두 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격이 두 배로 비싸지기 때문에 가장자리에만, 상판 밑에 가장자리에만 보조목을 부착해서 상판이 더 두껍게 보이도록, 네,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 주셨네요. 아래 하부장과 상판이 색이 비슷하기 때문에 밝은 색상이라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 마감칠은 본덱스 우레탄 마감칠을 해주었습니다. 0.5L 한 통 들어갔고요. 식탁이라든지 싱크대 원목으로 사용해도 물을 묻어도 전혀 문제가 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원목은 물에 약합니다. 하지만 마감칠을 하게 되면 커피를 쏟거나 음식물을 쏟더라도 흡수되지 않고 닦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아일랜드 식탁, 이 식탁이 훼손되지 않고 상판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고 뭐 전셋집이라든지 월세집이라면 당연히 그 가구가 손상되면 안 되겠죠. 내가 이사 나갈 때는 최대한 이 가구가 손상되지 않아야 되니까 상판을 피스 결합하지 않고, 네, 공업용 양면 테이프 있습니다. 네, 3M에서 나온 제품이 있는데 양면 테이프를 다 붙여주고, 그리고 실리콘을 상판 밑에 다 발라주고 부착을 해주시면, 네, 나중에 이사 나갈 때 이 상판을 제거하고 깔끔한 상태의 아일랜드 식탁을 남겨두고 이사를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광주 손님의 아일랜드 식탁 상판 확장하기, 네, 가격은 약 85,000원 정도 나왔고요. 네, 이런 아일랜드 식탁 상판으로 많이 나가는 목재는 하드우드 계열, 더욱 단단하고 변형이 적은 목재, 멀바우라든지 애쉬, 엘더 이런 목재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네, 기존 아일랜드 식탁 멀쩡한데 버리기는 아깝고 하지만 사이즈가 애매할 때 이렇게 셀프 제작 해주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친환경 자재인 원목으로 튼튼하게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상판을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원하는 사이즈가 있으면 대충 그려서 주시면 우드캠이 견적 뽑아드리고 상세히 상담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 멋지게 만들어주시고 사진까지 보내주신 우리 광주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아일랜드 식탁 상판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다양한 DIY, 네, 셀프 인테리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목재가 필요할 땐 언제나 나무꾼 우디킴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양한 여러분들의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